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을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데이터 위치를 봤더니 A2셀부터 데이터 영역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2셀 선택하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기출문제 폴더에서 학원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초초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학년 필드 더블 클릭, 강의 과목 더블 클릭, 수업 시작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다음 수강 인원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학년과 강의 과목과 수업 시작일과 수강 인원 다음 클릭하시고요. 피벗 테이블에 조건이 따로 언급이 없다면 다음 정렬도 마찬가지로 다음 마침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 형식으로 A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학년을 선택하셔서 행 레이블에 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 수업 시작일도 마찬가지로 행 레이블 학년 아래쪽에다가 추가합니다. 강의 과목을 선택하셔서 열 레이블에 배치하시고요. 수강 인원을 선택하셔서요. 갑 영역에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 수강 인원을 갖다 놓으시면 기본적으로 학계 수강 인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요. 평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피벗 테이블 그림을 봤더니요. 평균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학계 수강 인원에서 마우스 클릭, 갑 필드 설정에서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과 같이 설정을 하셨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테이블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옵션 옆에 디자인 탭이 있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그룹을 설정한다. 수업 시작일에서요. 현재 월 단위로 그룹이 작성되어 있네요. 수업 시작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에 가서 기본 월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확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정수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피벗 테이블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들을 범위를 지정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숫자에 정수, 소수 자릿수를 없애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하시고요. 그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룹의 부분합은 하단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 탭에 가시면 부분합이라고 있고요. 그룹 하단의 모든 부분합 표시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순서대로 하나하나 작업을 하시고요.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맞게 작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분석 작업 다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작업하는 문제고요. 각각에 대한 점수가 5점, 5점, 기록하는 매크로 하나, 연결하는 연결 문제 5점에서 10점의 문제입니다. 매크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통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강의 과목별 수강 인원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J5부터 K9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서 우리는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하겠습니다. 함수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평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는 강의 과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E2부터 그다음 수강 인원까지 G32까지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E2부터 G32까지 물론 H 영역도 포함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범위 정하셨다면 추가하시고요.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과목별 수강 인원의 평균이 구해져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매크로의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제2부터 K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지정에서 저희는 조금 전에 기록한 통합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통합을 선택하고 확인. 텍스트는 수강 인원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조금 전에 구하셨던 평균값을 한번 지워보시고요. 그 다음 연결해 놓으셨던 단추를 클릭하면 수강 인원 평균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다시 2번은 매크로 기록과 통합 문제를 같이 실습하는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수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차트에 붉은색 계열의 평균 수강생 계열을 차트의 종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의 네 번째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바꿨던 꺾은 선형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차트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10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요. 위쪽에 가시면 차트 도구에 디자인 탭이 있고요. 차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열 번째니까 위치상 레이아웃 10이라는 위치 한번 확인하시고요.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 및 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제목을 클릭하셔서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바로 차트를 제목을 입력합니다. 강사별 강의수와 평균 수강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축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 제목을 더 넣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레이블에 축 제목에 기본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고 축 제목이라는 이름에 강의수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레이블에 축 제목에 보조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가셔서 수강생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범례를 위쪽에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레이아웃의 레이블에 범례에 가셔서 위쪽에다가 범례 표시 선택하시고요. 네 번째 차트 영역에 대해서요. 도형 스타일을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미세효과 강조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세효과 그럼 네 번째 강조 6 주황색 계열입니다. 미세효과의 강조 6을 선택합니다. 다음 막대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달 강의 수 계열을 현재 워크시트에 삽입된 클립아트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 하나를 선택하시면 전체 계열이 선택이 될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우리는 데이터를 채우기를 할 건데 어떤 걸로? 그림으로 채우겠습니다. 그 다음 잠시 우리가 클립아트를 찾아서 할건 아니고요. 제시된 그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잠시 닫기 한번 누르고요. 실행 취소 한번 하겠습니다. 위쪽에 제시된 클립아트를 사용해야 되니까 클립아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막대를 선택하고 나서요.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클립아트 그림을 복사해서요. 조금 전에 선택한 막대에 붙여넣기 합니다. 근데 문제 제시된 그림과 다르게요. 막대 하나에 그림이 가득 차게 늘어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좀 수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합니다. 그 다음 채우기 탭에 가셔서 채우기에 가셔서 조금 전에 가져온 그림을 쌓아서 쌓기를 이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쌓기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닫기를 클릭합니다. 만약에 다른 업무에서 사용하실 때 클립아트 그림이 없다면 채우기에 오셔서 클립아트를 통해서 검색하셔갖고 지금 같은 작업도 할수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제시된 클립아트를 삽입하라고 했으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오셔서 쌓기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다섯 문항의 실습을 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다시 2번의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면 수강 신청 폼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디자인 모드에 가서요. 수강 신청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클릭하면 수강 신청 폼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신청점, 수강 신청점 쇼라고 입력합니다. 창을 한번 닫았을 때, 디자인 모드도 끝냈을 때 폼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폼이 초기화되면 제2호부터 중1, 중2, 중3을 학년에다가 CMB 학년에다가 과목은 K5부터 K8 영역의 데이터를 과목에다가 CMB 과목에다가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 콤보 상자에 성별의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 여자는 남이 선택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년과 과목, 그 다음에 성별 우선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와서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가시고요. 왼쪽 프로젝트 탐색기에 수강 신청 폼을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 합니다. 오른쪽 첫 번째 개체에서는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저희는 CMB 학년에다가 연결할 데이터는 로우 소스는 문제에서 J5부터 J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CMB 과목에 연결할 데이터는 로우 소스는 K5부터 K8입니다. 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한글이었네요. K5부터 K8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 폼을 초기화했을 때 성별은 OPT 남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OPT 남이 출입값이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폼 초기화 작업을 하셨고요. 한번 창을 닫은 다음 수강 신청을 눌렀을 때 학년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 과목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 네, 그 다음 성별에서는 남이 선택이 되어 있는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년, 그 다음에 과목, 그 다음 성별 됐고요. 그 다음에 수강 신청 폼에서요. 과목을 선택을 하면요. 과목을 선택하면, 국어를 선택하면 예를 들어서 과목 과학부터 해볼까요? 과학을 선택하면 CMB 강사명에 L5부터 L7 영역에 있는 강사명이 표시가 될 거고요. 국어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L8부터 L9 이렇게 해서 과목이 이렇게 좀 과학이 여기고 국어는 여기까지, 그다음 수학은 여기, 영어는 이만큼 영역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연결하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문과 그다음 체인지 이벤트를 이용하라고 했는데요. 우선 다시 폼을 한번 닫아보고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서요. 우리가 수강 신청 폼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면 바뀌냐면, 네, 코드 보기 선택하고 코드 보기 가서 과목을 선택을 하면, 그래서 CMB 과목을 선택하면 CMB 과목에 체인지 바뀐다, 체인지 이벤트에다가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먼저 사용자가 셀렉트 케이스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셀렉트 케이스 CMB 과목에서 케이스 과학을 선택했을 때 저희는 CMB 강사명에는 위치가 문제에서 L5부터 L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5부터 L7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다시 셀렉트 케이스 구문을 이용해서 CMB 과목 입력받을 거고요. 입력받은 과목이 과학일 때 이제는 케이스부터 쭉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다시 한번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과학이 아니라 국어입니다. 국어를 선택했을 때. 국어는 L8부터 L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학을 선택했을 때. L11부터 L13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선택했을 때. 한 번 더 컨트롤 V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어를 선택했을 때. 저희는 L14부터 L18 영역세까지 연결하겠습니다. Select 구문을 사용했으니까 AND Select로 현재 작업했던 구문을 닫아줍니다. 다시 한번 창을 한번 닫아보고요. 수강 신청을 누른 다음에 학년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국어를 선택하면 강사명에 여기 황수경부터 이도훈까지, 만약에 과학을 선택하면 유명아부터 정다현까지, 마찬가지로 과목을 선택할 때마다 네, 강사명이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네요.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실습을 하셨고요. 두 번째도 등록하는 부분이니까 등록은 조금 이따 하고요. 세 번째 문제부터 할까요?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요. F2셀에다가 현재 시간을 제한, 현재 날짜를 입력하고 폼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서 개체에 가서 종료 버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종료를 클릭하면 저희는 F2셀에다가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폼을 닫겠습니다. Unload me라고 입력합니다. 두 개 순서를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선 창을 한번 닫아보고 수강 신청에 종료 버튼 누르면 샵샵샵 열 너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수강 신청에서요. 이름, 학년, 과목, 강사명, 수업 시간까지 선택하고 성별도 선택한 다음에 등록을 클릭하면 이름은 B열, 두 번째 열이죠. 학년은 세 번째 열, C열, 과목은 네 번째, 강사명은 다섯 번째, 수업 시간은 여섯 번째, 성별이 일곱 번째에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비주얼 베이직 창에 가서요. 개체에서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CMD 등록 선택하시고요.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를 먼저 잠깐 확인하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준을 B5셀로 잡는다면 B5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데이터가 따로 입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내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4개가 있습니다. 여기 버튼도 있고 날짜도 있는데요. 바로 B5셀에 입력된 5행과 연결된 데이터, 바로 위쪽에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는 연결된 행의 개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4개와 연결되지 않은 4개와 새롭게 입력할 행 하나를 더하면 5개가 되겠죠. 그래서 연결된 행의 개수가 하나가 구해질 거고요. 더하기 5 하면 6행부터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라는 변수는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한 변수고요. 기준을 range, 우리가 B2셀을 기준으로 현재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개수를 count 한 다음 더하기 5를 하겠습니다. sales i, 두 번째 B열이죠. B열에다가는 txt 이름을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 Ctrl C, Ctrl V 하시면 입력할 때 좀 편할 것 같고요. C열에다가는 CMB 학년에서 입력한 값을 선택한 값을 D열에다가 네 번째에다가는 과목을 선택한 값을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E열에다가는 강사명을 입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열에다가는 수업 시간을 숫자 형식으로 수치 데이터로 입력하기 위해서 VAL 입력하시고요. TXT
수업 시간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남자, 여자 선택하는 것은 if OPT남이 true라면 then 저희는 cells i,7에다가는 남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만약에 남이 아니면 cells i,7에다가는 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if 구문 닫겠습니다 라고 end if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작성 다 하셨다면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수강 신청 누르셔서요. 이름 입력합니다. 학년 선택하시고요. 과목 선택하시고요. 강사명 선택하시고요. 수업시간 입력하시고 성별 남자 여자 하나 선택하시고 등록 버튼 누르면 문제에서 제시한 형식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지, 위치에 각각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